1번 문제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히포크라테스는 무엇의 아버지라고 불릴까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 그러면 히포크라테스는 무엇의 아버지일까요? 가 문제입니다. 네, 5번 문제 답판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다수의 답은 의학, 이쪽에 철학, 천주교라고 쓴 친구. 네, 다양한 학문이 등장했는데요. 정답? 의학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동요 올챙이와 개구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처리된 부분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써주세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아, TV에 나왔으니까 뭐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평소 하고 싶은 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남석군 어떤 말 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만학두세요. 예, 대학을 지금 다니시고 계신데 고등학교 때는 공부도 잘하셨어요. 성적표 본 적 있는데 공부 진짜 잘하셨는데 집이 좀 못 살아서 예, 대학을 못 다니다가 2004년인가 그때 저희 어머니가 먼저 대학 다니셨거든요.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가 대학을 다니시게 됐어요. 예. 예. 야, 정말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공부하신다고 반찬을 좀 맛없는 것만 주신다거나 밥을 잘 안 해주신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많이 사오셔요. 아, 많이 사오셔서 나중에 돈 벌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뭐 제일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돈으로는 뭘 해주고 싶진 않고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애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손자나 맡기려고. 손자로? 야, 네, 보시고 정말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정답 음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뒷다리 그리고 앞다리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지난달 상반기 골든벨 참가 학생들이 지식 실크로드 대장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식 실크로드 대장정 서유럽 4개국 중 프랑스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일고등학교 김하연입니다. 프랑스 파리 센 강변에는 1889년 만국 박람회를 개최할 때 한 프랑스 건축가의 설계로 건축된 철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높이 312m의 이 철탑은 철골의 역학적 구조가 그대로 건축미에 도입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철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모두 에펠탑이라고 썼는데 한 학생은 피사의 탑이라고 했었군요. 정답을 확인해보죠. 정답은 에펠탑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성부의 시 중 일부입니다. 이것은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민중을 비유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이것. 답판을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 벼입니다. 네,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 정답은 매머드입니다. 네, 공통으로 설명하는 동음 이유요. 정답 날입니다. 네, 정읍사에서 화자가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대상. 정답은 달입니다. 정답은 쇠기 문자입니다. 심장이나 혈관 속에서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 정답 판막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동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 속의 콩도 삶아야 먹는다. 이것하고 시집가기는 다 틀렸다. 쌀 이것과 자식은 무거울수록 좋다. 바로 답판 확인해봅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답이 모두 일치하네요. 가마. 네, 한 학생이 포대라고 적었네요. 아, 제일 앞에 있군요. 우리 정답은 가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배고픈 승휘와 다은이는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승휘는 그냥 고기를, 다은이는 칼집이 들어간 고기를 선택했는데요. 같은 조건 아래 고기를 구웠는데 다은이의 고기가 먼저 익었습니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일까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것 말고도 온도와 촉매가 있습니다. 답판을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네, 고기에 칼집을 내서 구우면 불판에 닿는 이것이 넓어지죠. 정답 표면적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과의 이것이 발효됐습니다. 이것은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FTA, 그리고 뒤쪽에 한 학생은 WTO라고 답을 적고 굉장히 좋아하나요? 부끄러워하나요? 이렇게 어쩔 바를 모르고 있네요.
FTA를 맺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어떤 이득이 있다고 들었어요?